그 제가 또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 여쭤봤던 거랑 엮여 있는데요. 네, 후보님 하면은 제 이제 편의상 이제는 출정식도 하셨으니까 후보님이라고 후보가 좋습니다. 저도 후보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김기현 후보님께서 딱 떠올리면은 화합과 중재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물론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전투력을 증명한 그 경험은 적은 별로 없다라는 평은 또 있어요. 일부의 평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박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평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 그러면 사이다 발언하고 막 그냥 잘 싸우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각인해서 인식을 해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싸워야죠. 저는 지금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 그러면 잘 싸우는 사람 이 이미지는 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싸울 때 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통합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그 이미지로 남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여당 지금 여당이 됐습니다. 그 당시 야당 대표할 때 여당 대표하고 치열하게 싸웠죠. 싸워서 얻어낸 것이 다 합의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뭐 법사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네, 그렇죠. 우리 국민의힘 만날 합의서를 제가 만들어냈잖아요. 네. 이 합의서를 제가 받아서 들고 의원총회에 보고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서를 만든다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민주당대로 보고하러 가고 저는 우리 당으로 보고하러 갔는데 제가 의원총회에 이렇게 합의문을 읽어드린 다음에 의원님 여러분 혹시 질의사항이 있거나 여기에 의견이 계신 분 말씀해 주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박수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전원이 다 박수를 한꺼번에 아니 뭐꼭 말을 맞춘 듯이 갑자기 박수가 쫙 나오더니 그럼 질문할 거 없어요. 아 잘했어요. 그래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곧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가도록 돼 있는데 본회의 시간까지 남아 있었어요. 우리 너무 빨리 끝나버리니까 10분 만에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가면 멋쩍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좀 계시다가 뭐 이렇게 뭐 자유토론 하실 분 하시고 말씀 나누시다가 그럼 갑시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본회의 시간이 원래 2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게 시작이 안 돼요. 물어봤더니 민주당이 지금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난리가 났구나.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이 의총에서 보고를 했더니 이걸 합의서라고 들고 왔냐고. 서명을 해놨죠. 그리고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이거 합의서 썼다고. 기사 앞에 사진까지 찍었는데 아니 민주당 의총에서 이걸 합의서라고 들고 왔냐고 당신이 제정신이냐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난상 토론 끝에 표결을 했대요. 표결을 해서 겨우 통과시키고 보내겠는데 보내기 그때 30분이 간 시간 늦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실력인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싸울 때 싸우면서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우리가 소수당이잖아요. 소수당인데 싸우기만 하면 무슨 국회를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법안을 통과시킵니까?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민주당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 법안이 처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싸울 걸 싸우면서 이걸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게 당대표가 해야 될 특히 소수의당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싸울 줄 모른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싸우는데 안 들키게 싸웁니다. 안 들키게 싸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아, 저기 싸우기만 해 이게 아니고 저기 일 잘해라는 평가를 받지만 안 들키는 미래에서는 치열하게 싸우죠. 그 전투력이 증명이 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측정이 안 된 거네요. 이 합의문은 싸워서 이긴 것이지 아 이거 빌어서 합의문 썼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니 잘 봐달라고 빌어서 이거 합의문 써주겠습니까? 안 쓰죠. 그랬으면 불리한 게 아니 김정은한테 잘 봐달라니까 잘 봐주나요? 미사일 쏘고 핵폭탄 실험하잖아요. 아니 넌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야 겁먹고 합의서를 쓰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제가 그 이재명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제가 이재명 후보 안 된다고 제가 제일 앞장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뭐 민주당하고 그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대선에서 7번 고소 고발을 당했어요. 그렇죠. 7번 나가셨죠. 제가 7번 아마 제가 아마 이거 최고 대상을 받을 겁니다. 1등 1등.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7번이나 이제 고발 당하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야 참 그 이미지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데 안 들키게 싸우는 거죠. 안 싸웠으면 그러겠습니까? 물 밑에서는 엄청나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대선 후보 시절에 가을 무렵인데 자기 후보가 되고 난 다음일 거예요. 그런데 대선 그때 후보가 된 다음에 자기가 공개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언론이 본 데서 얘기를 한게 있어요.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김기현을 봉고 파직한 다음에
남극섬에다가 미리 안치하겠다 이렇게 형을 선거했어요.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가 네. 이재명 후보 그 당시 후보죠. 지금 대표인데 네. 그분이 유일하게 형을 삼중형을 최고의 악형을 극형을 선거한 사람이 저 김기현입니다. 얼마나 제가 잘 싸웠으면. 아, 이재명 입장에서는 네. 제일 잘 싸우는 김기현이 저게 네. 국민에게는 밉상이 아니면서 자기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밉상이었겠죠. 아. 그래서 김기현이를 봉급하니까 관직 다 박탈하고 재산 네. 몰수한대요. 그런 다음에 위리안치가 뭐냐면 독방수감이거든요. 그렇죠. 가둬놓는 거죠. 예, 독방수감인데 네. 그것도 아, 그 독방도 남극에 있대요. 그 춥디 춥은 남극섬에다가 독방수감 하겠대요. 앞으로는 전투력 얘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전투력은 내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의 전투력을 스스로 네. 공개 발언을 통해 증명해놨습니다.